건물은 어떻게 할 거야? 건드리지 마. 그냥 냅둬. 이제 강유정 따라다니는 것도 그만해라. 아, 짜증나. 구경하러 왔어요. 동정하러 왔어요. 닦아요 눈물. 그리고 채연 씨 위에 눈물 흘려줄 사람 때문에 울어요. 대리 너였냐?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면 안 되지 대리. 너 따위가 감히 내 걸 건드려? 도자기 이런 걸로 그런 겁먹는 거 하지 마! 당신 왜 이래요?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? 안에 있을 때 편하게 지내. 나오면 상당히 불편해질 테니까. 유정아. 집을 나가야 될 것 같아. 건물 주인이 왔었어. 너 무대 위에 올라온 것 때문에 그러지? 헐. 천하의 신세연이 누구한테 로비를 하려고 무대 위에서 노래까지 부를 생각을 다 했을까? 조민혁, 넌 나 위에 눈물 흘려줄 수 있어? 나 위에 울어줄 수 있냐고. 왜 그래? 신세연답지 않게 갑자기. 나 이제 그만할래. 뭘? 이 결혼 안 할 거라고. 그래도 그렇지.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니? 어머니. 예.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.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. 이제 남이지. 죄송해요. 돈이 늦는다잖아. 아버지 동원이 방으로 모셔라. 감사합니다 아버님. 그쪽 매니저하고 밥 한 끼 먹어주기로 하고 부탁한 거니까 언니 잘해야 되니. 왜 그랬어?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미안해 혜리야, 신경 써줬는데. 너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젠 내 바운더리로 들어? 또요? 아니에요, 제가 지금 갈게요. 야, 왜 올라오는 거야? 야, 올라온다, 올라가. 따라갈까요? 아니야, 됐어. 아침부터 회의를 했더니 피곤하네. 아빠, 왜 또 여기 와 있어? 열어봐. 밤에. 크림빵을 참 좋아했는데. 아빠!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? 경과는 지켜봐야 합니다. 수술해주세요. 우와! 이거 담보로 받으라고. 잘 간직해라.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. 얼마 주실 수 있으세요? 얼마에 구입하셨어요? 선물 받은 거라. 수술 날짜 먼저 잡아주세요. 나머지는 나중에 낼게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내가 며느리 주려고 맞춘 반지를 왜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을까? 1억 5천만 원짜리 반지를 400만 원 받고 넘겨? 혹시나 우리 아들이 딴 여자 생겨 준 건가 싶어 보자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넘겨요. 그 반지 내가 줬습니다. 가자. 일어나. 아빠가 아프셔서 수술비가 필요했어요. 이분은 아버지냐? 변명거리 많아서 좋겠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하다고 하지마. 입에 발린 사과는 필요 없어. 너도 나만큼 아파봐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저희 아빠 이대로 보낼 순 없어요. 경찰서 집어넣으세요. 교도소 갈게요. 벌 받을게요.
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. 보시다시피 나는 돈이 많아. 그 수술비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. 세연아, 웬일이야? 누구 욕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는데. 누구야? 나 보러 온 여자. 인사해요. 내 친구 신세연. 그리고 저긴 안도훈 검사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민혁이랑은 어떻게 알고? 개인적인 친분. 내가 시키는 거 이것저것 뒤치다꺼리 해주는? 도훈 씨, 옆에 여자분이 앉아서 긴장했어요? 왜 한마디도 안 해요? 얘기치 않은 자리라 불편합니다. 안 검사님, 여자 빨리 소개시켜줘야 되겠다. 안 검사 어때요? 아직 싱글인데 멋지죠? 조민혁 씨! 남자친구! 있어요. 강유정 씨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닙니다. 법의 심판을 받고 나온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저 여자, 서지 죽인 그 여자? 사실은 조민혁, 넌 진짜 아픈 게 아니야. 너 아픈 거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거라고.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결혼 못해.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? 돈이 필요하다고 거길 찾아가? 너 그 남자가 누군지? 오빠! 아빠가 없어. 이거 좀 나만... 유정아! 나만 없다고! 내가 찾아볼 테니까 진정해! 어떻게 진정해? 아빠가 없는데! 너 일단 경찰서 가서 실종신고부터 해. 내가 다시 찾아볼 테니까. 아버님! 집이 어딘지 단체 감이 안 와! 그래도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걱정했구만. 유정이가 차고 친다고 끌고는 거 보고 뭐 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이마만 깨진 게 다행이다. 내가 그랬어. 그게 기억나세요? 왜 기억이 안 나? 네가 운전해놓고 우리 유정이한테 덮어씌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네. 알았어, 안주방. 안전벨트. 주세요. 아빠를 찾았대요. 어디서? 포항이요. 아, 짜증나. 택시. 아빠 내가 미안해. 어떻게 아빠. 괜찮네. 대신 울어줄 사람도 있고. 묵을 땐 찾았어? 미친년. 네가 지금 내 걱정해줄 때냐? 나야 자리 잡는 거 금방이지. 정 힘들면 너나 나 찾아와라 이년아.
손을 내밀어 봐도 아무 소용없는 왜 기다리는 사람 있어? 사랑이 끝난 후에 이제와 사랑한단 말을 오빠가 첫째 날 왔으면 내가 오빠한테 매달리고 의지하느라 우리 아빠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겠다. 휘정아. 오빠가 둘째 날 왔으면 늦게 왔다고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우리 아빠 생각 못했을 거야. 고마워. 오늘 와줘서. 미안하다. 그만하자. 미안한 일. 그치만 난 내가 한 일 절대 후회 안 해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내가 먼저 가게 해줘. 뒷모습이 기억에 그렇게 오래 남는데 오빠 뒷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아. 자신이 없어. 강희정은? 며칠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찾았네. 네. 내 허락 없이 절대 죽지 마. 다시 살아.